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최근에 탄두중량만 9톤인 괴물미사일 현무5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2020년에 이미 영상과 게시글로 6톤 이상의 탄두를 가진 괴물미사일이 등장할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제가 끌려가서 호롱탕 먹을까봐 굉장히 좀 심장이 쫄깃했었는데요. 당시 영상에서는 지금 나올 현무5의 예측뿐만 아니라 목적과 사용 방식마저도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 채널이 이제 작년 6월에 리뉴얼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다 날라가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획해드렸습니다. 바로 현무5에 대한 영상이죠. 일단 밀덕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거리나 늘리지 탄두 중량이나 늘려서 뭐예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면은 우리 9톤짜리 탄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9톤이라는 탄두 위력은 옛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제 지진폭탄들에 비유할 수 있어요. 영국은 독일군의 강화된 콘크리트 진지들을 갖다가 파괴하려고 괴물같이 무식한 무기에 폭탄들을 갖다가 많이 개발했거든요. 그게 바로 지진폭탄인 거고, 지진폭탄에 처음 나온 물건으로서는 톨보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5.4톤짜리인데요 현무5의 탄두 중량이 톨보이의 중량은 훨씬 더 넘었음을 알 수 있죠. 톨보이 다음에 나온 물건이 바로 10톤짜리 그랜드슬램 폭탄입니다. 지금 현재 현무5의 탄두 중량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보청왕 채널에서는 보통 현무5를 그랜드슬램 현무라고 부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그랜드슬램이 중량 중에서 많은 부분을 폭약에 할애했어요. 10톤 중에서 6톤 정도가 폭약입니다. 그런데 현무5 같은 경우에는 중량 중 많은 부분을 외피에 할애해야 됐어요. 금속재의 튼튼한 관통탄두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이죠. 게다가 마하 이상으로 지면에 낙하하기 때문에 대기와의 마찰력까지 견뎌내야 되는 단열재까지 필요했었죠. 그래서 제 추산인데 중량 중에서 약 30%만 폭약일 거로 추정 중입니다. 따라서 폭약은 약 2에서 3톤 정도가 들어가고 RDX 기준으로 4에서 5톤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 거로 추정 중이에요. 따라서 그랜드슬램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폭발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랜드슬램은 마하 0.94로 낙하한 데 비해서 현무5 같은 경우에는 마하 속도로 낙하하다 보니까 그랜드슬램보다는 훨씬 더 충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량을 환산하면은 다이너마이트 TNT 위력 기준으로 전술핵이랑 비슷한 킬로톤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게 뭐 전술핵이랑 비슷한 위력이니 뭐니 그런데요. 우리 충격량이랑 실제 파괴력이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관통력도 현재 나와있는 위력 증강형 현무보다 훨씬 더 강력해가지고 최소 200m 정도의 지하를 뚫고 들어갈 거로 추정 중이에요. 이 정도면은 평양 지하철, 굉장히 깊은 지하철이죠. 뚫고 지하 바닥에 박혀가지고 한참을 뚫고 들어갈 정도고요. 대통령 전용 핵방공호도 이 정도면은 무력화가 될 정도예요. 자 그럼 다이너마이트 기준 5톤이라는 폭발력은 어느 정도인가? 1944년에 영국 공군은 그랜드슬램 폭탄을 실트에세 지역에 있는 독일군의 교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투하를 했어요. 당시 폭격 기술의 한계로 인해가지고 교량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폭발력만으로 지반을 갖다 무너뜨려가지고 교량을 완파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플래시 데미지만으로도 주변 구조물들이 다 개발살이 나버린다는 거지. 스쳐도 사망이란 얘기예요. 현무5 미사일 역시 스쳐도 사망급임을 알 수 있죠. 정확도는 이전의 그랜드슬램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좋아졌고, 종합하자면 초고관통 능력을 가진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그랜드슬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쓰면 좋으냐? 2020년에 제가 현무5가 이제 등장할 거라는 예측 영상을 올렸을 때 찾았던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의 탄광 폭발 사고 관련 자료예요. 이걸 찾아봐야만 현무5의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저는 많은 폭발 사고들을 갖다가 케이스를 보니까 가스 폭발이나 분진 폭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폭발 규모에 비해 해서 폭발력이 땡도 전체로 넓게 퍼지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분용 폭발물에 비유하자면 기화폭탄의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하이 익스플로시브 분용 폭발물이랑은 약간 다른 원리와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점이 차이점이긴 한데 제가 주목한 것은 지하 700m에서 불과 2톤급의 TNT 위력의 폭발로도 분진 폭발의 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단일 폭발물로도 이거보다 더 큰 위력을 낼 수 있으면 비슷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땡도 깊숙이 수백 미터 파고들어 가지고 수톤급의 폭발을 일으켜서 연결된 지하 갱도 모두 그리고 지반을 통째로 뒤집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무5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 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북한이 갱도 포병 많이 가지고 있죠. 거기에 쏴가지고 그 이어진 갱도 모두 사실상 산 하나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의 지반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내부에 있는 인원과 장비를 통째로 매몰시켜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아마 구조는 고사하고 수세기 뒤에 유적으로 발견될걸요? 200m 이상의 관통력을 가진 것도 자랑이에요.
이상해요. 왜냐면은 보통 핵방공호가 지하 200m 이하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의 은신처가 핵방공호 이쯤이다라는 대충 카더라 정보만 입수해도, 약간 부정확한 정보만 입수해도 그 근처에 요 현무5를 쏴가지고 집안째로 핵방공호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가장 높게 평가하는 현무5의 가치는 바로 WMD 제거 능력입니다. 이전까지 왜 우리 한미연합군이 북한이 뭐 핵 개발한다 뭐해도 왜 북폭을 하지 못하거나 밀고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북한의 핵을 100%에 가깝게 제거해낼 수 있는 보장이 어디에서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북한에 선제 타격을 했는데 북한의 WMD 즉 대량살상무기들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까지 제거를 못했으면은 우리는 반대로 북한에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으로 핵공격을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러면 북폭을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보창원 채널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관련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북한의 핵을 유사시에 한 방에 제거하려면은 그 북한의 핵탄두들이 하나하나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됐었어요. 기존에는 말이지. 그게 안 되면은 제거가 불가능해. 왜 그렇냐? 이라크가 80년대에 핵 개발하려고 오시라크에 원전을 짓고 나서 핵단지를 조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오시라크 원전을 갖다 파괴해버렸잖아. 그리고 이라크는 그대로 오시라크 원전 하나 폭삭 주저앉으니까 역시 핵 개발이 좌절되었어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은 이걸 보고 느꼈습니다. 아, 핵시설은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두면 안 되겠구나. 분산시켜놓고 가짜 시설도 여러 개 지어놔가지고 적이 어디를 때릴지 모르게 만들어놔야겠구나 해가지고 이란이랑 북한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저기 분산시켜놨고 저장고는 대부분 다 지하시설을 해놨어요. 지하시설의 특징이 뭐야? 여기서 근무한 사람도 정확히 어느 좌표가 어느 갱도 몇 번에 묻혀있다라고 정확히 찝어내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위치 특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핵 저장고가 여기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졌어도 이게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대충 이쯤이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이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여러분 기존의 재래식 무기들 중에서 수백 미터 안반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손에 꼽습니다. 이 중에서 충분한 폭발력을 가지는 거 역시 손에 꼽습니다. 이거를 쉽게 여러 발 던질 수 있나요? 못 던져요. 이것해야 B2 같은 엄청 큰 폭격기 가져와가지고 한두 발 떨어뜨리는 게 고작이라고. 근데 B2 같은 것도 방공망을 완전히 씹고 돌파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에요. 스텔스기도 격추당할 수 있어요. 세르비아에서도 F-117이 세 차례나 요격당한 적이 있는데 그럼 방공망 제압도 될 수 있으면 해줘야 돼. 굉장히 쓰기 어렵겠지. 게다가 사거리도 짧아요. 그리고 이런 폭탄들 특징이 뭐야? 폭탄 중량 중에서 많은 부분을 관통력 증대에 할애하다 보니까 위력이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그래서 이쯤 존재한다더라라는 카더라만 가지고 썼다가는 핵을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미연합군이 노이로제에 시달린 거예요. 20년 동안 그 노이로제 때문에 핵 빼고는 다 만드는 괴물이 되어버렸고 그 노이로제의 괴물 같은 결과물로 나온 게 바로 현무5입니다. 그랜드슬램 현무는 애시당초 이 핵이 어느 매에 정확히 묻혀있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대충 이쯤 묻혔다는 걸 알면은 거기다 쏘면은 알아서 집안째로 메모리 될 테니까. 산 하나에 갱도 여러 개를 파놔가지고 거기에 한 발 이렇게 적재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산의 집안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갱도가 다 폭삭 무너앉아버릴 텐데. 이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이제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의 전략 무기들을 갖다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까지는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북한과의 앞으로 대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도 너희를 갖다가 예방 전쟁을 해가지고 타격해서 없애버리는 게 가능해라는 것 갖다가 협상 카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미연합군이 추후에 북진 계획을 세울 때도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인 방향으로 작전 수립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전황도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빠르게 압도적이게 가져올 수가 있고 피해도 훨씬 더 경감될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겠죠. 에이, 그럼 북한한테만 쓸모있고 중국이랑 일본한테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 딱 하나만 생각해봅시다. 활주로. 보통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활주로에 많이 쏩니다. 왜? 전시에 적의 공군 전력을 묶어놓는 데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근데 보통 우리 탄도미사일 쏘면은 약 500kg 내지는 1톤 정도의 탄두가 주로 쓰입니다. 고폭탄도면은 활주로에 크레이터를 갖다가 만드는 게 주 목적이겠고 화산탄도면은 활주로에 여러 개의 생채기를 내는 식으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근데 보통 웬만한 군사 선진국들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비가 다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 공군에서 훈련을 할 때 4에서 5m 정도 되는 직경에 크레이터가 생겼다라고 가정하고 나서 보통 4시간 안에 메꾸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어떤 크레이터냐면은 보통 800kg짜리 스커드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갖다가 상정한 크레이터거든요. 참고로 크레이터 제조기라고 불렸던 16인치 한포탄 SHS탄 기준 1.2톤입니다. 이게 보통 낙하하면은 지름 8m짜리 크레이터가 생겨요. 근데 현무5는 16인치 한포탄의 중량 대비 8배, 폭발력은 9배 이상이란 말이지. 16인치 한포탄은 30도에서 45도 정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반원형 크레이터가 생긴다는 말이지. 현무5는 수직에 가깝게 낙하하기 때문에 원형 크레이터가 생겨요. 과연 얼마나 깊고 큰 크레이터가 생길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아스팔트를 관통하고도 한참 들어간 다음에 폭발할 것이고 당연히 집안과 공군기지 지하에
매설된 부수적인 장비들까지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개발사를 낼 게 뻔하죠. 응급보수반이 가도 몇 시간 만에는 절대 이거 못 메꿉니다. 당연히 몇 날 며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이 시간 동안 해당 활주로는 마비되는 거예요. 공군 비행장에서 활주로가 하나 마비된다는 거는 소티수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각 활주로에 이런 게 두세 발씩 떨어진다면 그냥 복구를 포기하고 전투비행단을 이전시켜야 됩니다. 다른 비행장으로. 그럼 이사하는 동안 몇 날 며칠 걸릴 텐데 그동안 그 전투기를 쓸 수 있다 없다? 못 써요. 이렇게 공군 전력 중에서 일부가 묶여버리는 사이에 란체스트 제2법칙, 내가 1회 전투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이 너보다 많으면은 어쨌든 나는 너를 압도적인 차이로 이긴다. 이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적국은 제공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국은 전투기를 축차 투입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은 축차 투입에 대한 대가로 공군 전력의 피해는 더 커지고 효과는 반감되겠죠. 지상군이나 해군 전력은 방공우산이 없으니까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우리 한국군한테 주는 피해는 미미해지겠죠. 현대전에서 공군 전력을 가용할 수 없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사형선고입니다. 따라서 그랜드슬램 현무, 즉 현무5는 중국과 일본을 상대할 때도 게임 체인저로서 활약할 수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의 공군기지들 혹은 군항들이 현무5에 공습당해가지고 몇 날 며칠 마비돼 있는 사이에 초반에 빠르게 우리가 잘하면은 전세를 우리 쪽으로 땡겨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승패가 갈릴 수도 있겠고, 뭐 국뽕TV, 국뽕채널 이런 데에서 뭐 현무 쏘면은 중국, 일본 다 발라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방식과 원리도 틀리긴 틀렸어요. 무조건적으로 뭐 현무 쏘면은 100% 이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말이지. 하지만 어쨌든 현무5 자체가 전략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일리가 있다는 거지. 이렇듯 고위력 현무 미사일은 북한을 상대할 때뿐만 아닌 강대국들을 상대할 때도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그런 미사일입니다.